오케이. 자, 우리 이번에 뭐할 거냐면, 자, 이번에 빈칸 문제 한번 손볼 거예요. 자, 근데 빈칸은요, 모의고사에서 정확하게 네 문제가 나와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는 그나마 풀만하고 두 문제는 좀 어려워요, 항상. 빈칸에서 산업별이도 많이 나오고, 항상 수능이 끝나고 5단계 베스트 10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빈칸과 문장삽입니다. 오늘 그두 문제를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시간 남으면 다른 유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 유형을 가는데 3점짜리만 오늘 해볼게.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3점이 최고점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얘네들이, 자, 킬러 문항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애들 잘풀수 있도록 우리는 대비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너네들 혹시 지금 듣기 안 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조금 선생님 얘기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자, 그때 모의고사 듣기에서 풀어봤잖아, 그치? 그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예요, 그쵸? 1학년 모의고사 듣기고, 솔직히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은 아니거든? 근데 듣기는요, 안 하면 듣기 능력이 떨어져요.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외국에서 유학을 오래 했지만 한국에 와서 영어를 10년 이상 안 쓰니까 내가 외국인 만난다면 샬라샬라 나올 것 같아? 잘안 돼요. 옛날이랑 정말 달라요. 선생님 친구들이 한국 애들이었었어도 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막 자랐던 애들이 많았단 말이야, 유학 갔을 때. 근데 걔네들이 정확하게 군대를 갔다 오더니 영어가 안 나온대요. 걔네들은 2년 군대 갔다 오고 나는 대학에 있었겠죠? 걔네들 제대하고 다시 넘어왔어요, 호주로. 그랬을 때 걔가, 와, 영어가 안 된대요. 근데 걔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았던 애거든. 거의 네이티브 아니겠어? 세밍턴, 너네 다 알잖아. 와, 영어가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 걔도. 한마디로, 영어라고 하는 건 언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안 하면요, 안 돼요. 안 하면 감각이 떨어져요. 언어라는 게 그렇거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듣기를 지금 학원에서 최소한을 주는 거잖아. 너네들 어차피 고등학교 되면 저 듣기 학원에서 거의 안 하거든. 이제 듣기 과정을 거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빼버리거든요. 너네들 이제 문법이나 더 중요한 걸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중학교 때할수 있는 듣기 최대한 다 하고 모의고사 풀 때도 듣기 좀 연습하면서 감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듣기가, 왜 선생님 이런 얘기해? 듣기가 몇 점이니까? 17개잖아, 모의고사에서. 그렇지? 17개야. 근데 걔네 점수 생각해봐. 2점씩만 해도 몇 점이야? 2점씩만 해도 몇 점이야? 17개니까. 34점이죠. 그치? 엄청나죠? 100점 만점에 34점. 근데 거의 37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점 만점에 37점이 듣기에서 나와요. 듣기 버릴 거야? 듣기 무조건 가져가야 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듣기 지금 하는 게, 아, 나 그래도 난좀 듣는데 너무 귀찮아, 하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그 모의고사 볼때 듣기가 37점이고 영어는 절대 평가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10점 당한 등급씩이에요. 그럼 듣기에서 거의 4등급 가까이를 가져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몇 등급부터 있어? 9등급이면 마지막이지. 1에서 9까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듣기만 다 맞아도 거의 5등급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독해 조금만 더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등급까지 가니? 3등급까지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듣기 틀리면 이 3등급 근처를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것도 전략이에요. 내가 독해가 조금 약하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너네들이 곧 있을 내년 3월에 볼 모의고사에서 듣기를 다 맞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3등급은 갈수 있고, 좀 그래도 나는 지금 독해 잘한다라는 친구들은 다 깔고 1등급, 2등급까지 먹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자, 듣기 제발 간과하지 마시고 숙제 잘 해갖고 와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고점이 3점대에서 어려운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6번 빈칸 먼저 갈 건데, 자, 이 빈칸은 첫두 문장 맨 마지막 중후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자, 그런데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빈칸이 거의 어디에 있는 케이스야? 중후반이지, 그치? 오케이, 좋죠. 자, 빈칸이 이 정도면 중후반에 있는 케이스예요. 중후반부에 있는 거고, 솔직히 빈칸이 맨 위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 왜? 그냥 빈칸이 맨 위기 때문에 첫 문장이기 때문에 아래 읽으면서 빈칸이 무슨 말 하는지를 우리가 잡아 나가면서 가면 돼요. 그렇지? 자, 그런데 얘처럼 중후반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읽을지가 조금씩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었어. 여기 지금 봐봐. This mean that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디스민데 타고 만약에 이쪽이 빈칸이었어. 그러면 선생님은 당연히 어디를 읽을 것 같아? 윗문장을 가요. 왜?
디스가 나왔다라는 건앞 문장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빈칸과 관련된 게 앞에서 힌트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요 빈칸 주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서 그거의 근거를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강강강강강으로 흘러가지가 않아. 필자가 글을 얘기할 때지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해요. 오케이? 서론 깔려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금의 예시 같은 거 잡소리를 하고 나의 주장은 이런 식으로 깐단 말이야. 처음부터 무조건 다 강강강을 때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중점으로 읽을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독해 속독 진짜 빠르고요. 내용 국어 너무 잘해서 국어 내용력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시간 안 모질라고 전 괜찮아요. 라면 그냥 시간 안 모질란 채로 그대로 하세요. 본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시간 절대 안 모자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내고 다 이해하는 친구라면 굳이 기술 따위가 필요 없어요. 그건 왜? 실력이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자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고3 애들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이 이쪽에 있어, 얘들아. 근데 빈칸을 보니까요. 빈칸 뒤에 디스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러고 이 빈칸 주의를 먼저 무조건 읽으라고 하거든? 근데 빈칸 주의를 보니까, 빈칸 주의 읽으려고 보니까, while부터 빈칸까지가 있어. 그쵸? 자, 어디를 읽을래? 굉장히 애매하지 않아? 근데 이 지문이 또 되게 애매한 게뭐 때문이냐면, while부터 읽으려고 보니까 위에 however이 나와 있어. 글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면 A가 있고 however 나오면 AAA에서 이어지는 문장이 갖는 게 아니라 위에 A가 나왔어. 그런 상태에서 역점 나왔으면 B에서 내용이 A에서 B로 흘러간 거 아니야? 그럼 내 글의 구조가 달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에서 어디를 읽을 거냐면 솔직히 위에 버려버리고 however 바로 아래 내려가서 전체가 다 BBB, B 아래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만 읽고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에 봤자 위에 몇줄 차이 안 나. 그렇지? 불안하면 그냥 위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원래는 빈칸 주의를 읽고 웬만하면 지시사 대명사 정관사가 없으면 이 빈칸 아래를 저는 읽어 내려가요. 위에 다안 읽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조금 특이 케이스여서 다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빈칸 주의를 봤더니 일단 빈칸 자체가 while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위를 좀 봤더니 however 역적까지 나와버리네. 그러면 방법이 처음부터 읽는 게 가장 깔끔해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however 나왔다는 걸 먼저 잡고, 아, 여기가 글의 비내용이구나라는 걸 먼저 잡을게. 자, 그러면 위를 자 가면서 가볼게요. 자, it is common to assume that could be concerned primarily the relation between actor and 자, artifact하고 나왔어요. 자, 가져와줘, 그치? 자, it is common 무슨 뜻이야?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치? 자, 뭐 하는 것은 일반적이래? assume이 뭐야, 얘들아? 가정하는 거죠, 그쵸? 자, 가정하는 것은, 추정하는 것은 잘했죠? 자, 가정하는 것은, 자,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야. 자, 뭐를 가정하고 뭐를 추정한다? 한번 봐볼게. 자,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야. 뭐를요? 자, 창의성이 관련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이래. 자, 이 프라이머리는 주로라는 뜻이죠. 그치? 자, 주로 뭐와 관련 있는 거야? 뭐와 뭐 사이에? 액터, 크리에이터, 창조자죠. 그쵸? 자, 창조자와 그 다음에 자, 아티팩트, 크리에이션, 창조물이겠죠? 자, 아이고. 하진이가 안 왔더니. 자, 그래서, 자, 여기, 자,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서, 아, 잠깐, 다시 할게. 자, 이것은, 자, 뭐래? 일반적이래. 흔하대. 추정하는 것은, 자, 일반적이다. 흔하다. 자, 창조성이요.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로 뭐와 관련 있다?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 관련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자, 내용 뽑아먹기 한 번만 해볼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만 가보자. 상현아, 이거 무슨 말이야? 잘했죠? 자, 오케이? 자, 가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창조성. 저 우리는 창의로 들어갈게요. 자,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는 거래, 그치? 창조, 창의력은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만 있다고? 그냥, 이 창조자. 창조자와 누구 사이? 창조물. 창조물 사이에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대요. 자, 이게 정확하게 이해할게. 자, 이런 걸 미스 앤 트루스 구조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미스 앤 트루라고 하고요. 혹은 미스 앤 트루스라고 하거든요. 자,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한다. 자, 사람들은 믿는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미스 앤 트루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 다 볼게, 다시. 자, 흔하대. 뭐가? 추정하는 것은 흔하대요. 뭐가요? 창의력이 주로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은 추정한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트루스, 반박하고 트루스가 나오겠죠. 진실이요. 그러면 however 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 봐. 위에 내용 잘 잡았지. 자, 아래 내용 흘러갖고 그냥 바로 생각해보자.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아니란 얘기 나오겠지. 뭐가 아니라고? 창의력이나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자랑 창조물 사이에서만 나온다는 얘기 나올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 너네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게 있어.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 창의력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작품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게 하우에버이 나오면서 필터가 위에만 잡으면 아래면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필자라고 하면 정확히 잡혔어. 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자가 만들고 그 창작자가 만든 작품만 창의성이라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건, 아, 그러면 어떤 게 창의성인지를 한번 가볼게요. 아래. 자, 가볼게. 자, from a social culture standard point 가볼게. 뭐로부터? 자, 사회문화 관점에서 The Creativity Act. 자, 창의적인 활동은요, 절대적으로 complete, 뭐 하대요? 완벽하지 않대요. 그치? 자, 어디에서? In the absence of second position. 자, 여기서 absent는 뭐더라? 부재죠, 부재. 그치? 그리고 a second position은요, 여기서 position은 입장이에요. 오케이? 자, 뭐에 없이? 두 번째 입장에 부재에서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그 뒤에 대시반하고 덴 나오잖아. 한번 봐볼게. 대시반은 추가 설명이죠. 자, 그러면 여기 대시 받고 있는 게 뭐야? 있잖아. 댓 오브가 나왔잖아. 대시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대시 뭘 얘기하는 거야? That of 어디였잖아. 대시 뭐야?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봐봐. A second posi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second position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관중이죠, 관중. 청중. 그치? 청중과 관중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딱 잡았을 때 내용 딱 나오지 않아? 미스앤트루스 SPH 이렇게 더 많이 쓰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잡으면 솔직히 내용 끝났다. 선생님이 자꾸 내용 정리하면서 내용 뽑아먹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진짜 분명히 얘기할게. 니네들 구조분석 해오고 해석해오는 숙제 잘하는 거 진짜 선생님 너무 칭찬해. 너무 고생했어. 야, 근데 내가 여기서 너네들이랑 하고 싶은 거는 너네들 국어력 늘리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숙제를요, 시간에 내용 4단 정리를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내용 4단 정리랑 주제 잡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 내가 그거 하려는 거, 야, 내가 그거 하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어지는 문장은 같다. 문장 전체를 안 읽어도 내용 이 정도 파악해서 내용 뽑아먹기 하면 문제 풀수 있다라는 걸나 지금 너네랑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학년이 될수록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4단 정리랑 주제 적는 게 너네들한테 오히려 1순위로 숙제가 진행이 돼야 돼요. 오케이? 내가 너네한테 나눠주는 거 있잖아.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야. 너네들한테 지금 중요하니까 내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숙제 구조 분석이랑 해석해 오는 거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제발 부탁이야. 1순위로 내용 꼽아먹기 좀 해주세요. 굳이 아래다가 하나, 둘, 셋, 넷안 써도 돼. 선생님처럼 이렇게 잡고, 얘 무슨 말해? 아래 잡고, 여기 아래는 하우웨어 하지만 하고 나오고, 여기 아래 반박하고, 아, 이 얘기하네, 이 얘기하네, 주제, 이거. 옆에다가 어디다 써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너네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승현이 이거 앞으로 시킬 거니까 잘 들어. 자, 글의 단락에 내용 하나씩 뽑아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케이?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국어 비문학 진짜 어렵잖아. 국어 비문학도 거의 얘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비문학 실력 늘리는 게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글의 단락 하나 가고 얘가 뭔 말할지 잘그 내용 뽑아먹고 아래에 가서 얘가 어떤 말인지 뽑아먹어서 아 이어지는 문장이 왜 갔는지를 뽑아먹는 게 비문학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너네 국어랑 영어가 늘어요. 내용 해석하는데 내용 다 틀린 애들 있어. 문제 틀린 애들. 이 내용 안 잡혀서 그래요. 그리고 너네가 지금 습관이 안된 것도 있을 거야. 너네 문제 풀때 해석하면서 이 내용이네 하고 자꾸 푼 애들 있어? 나는 정말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해석하기 바쁠 거야. 아, 뭔 말인지 몰라. 단어 모르겠어. 그런데 대강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문제를 풀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고학년 올라갈수록 등급은 3등급으로 떨어집니다. 모의고사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확하게 글을 읽고 얘네들이 어떤 말을 하고 그한 말을 한 거를 끌고 가서 같은 말인 애를 잡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발 숙제 해올 때 4단 정리를 중점으로 해놨고, 알겠죠?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거 있잖아. 4단 정리하고 주제 본인들이 한 거랑 맞는지 틀린지 제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이 맞추라는 게 아니야. 맥락이 맞으면 괜찮아요. 오케이? 맥락이 같으면 돼. 자, 오케이. 자, 가볼게.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잡아보자. 자,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창의력은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서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however 있으니까 이 생각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여기에서 갑자기 이 오디언스의 입장, 즉 우리가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대요. 뭐 없이 오디언스라는 입장에 부재가 있으면 안 된대.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창의성이라는 거는 누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제2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라고 하는 거는 제2의 관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뽕에 찬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와, 멋있다. 이런 게 창의성이지. 이러면 누가 인정해줘?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건 창의성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했으면 그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그냥 뽕에 쳐서 너무 멋있다, 창의성, 난 짱!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있어야 그게 창의성이라고 하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여기만 잡아도 내용 다 풀렸어요, 벌써. 됐을까요? 그럼 봐봐. However 나오면, 웬만하면 이 역접이 나온 그 다음 줄이 주제예요. 하고 싶은 말 끝난 거야, 여기서.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관점 필요. 그 제2의 관점이 누구야? 오디언스. 다른 사람 관점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갈게. 자, 만에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빈칸을 가야 되니까 이제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잘 봐야겠죠? 자, Y 나왔어. 자, 여기서 Y를 해서 어떻게? 뭐뭐 하는? 반면. 여기서는 반면이에요, 반면에. 오케이? 자, 얘 얼도랑 같아요. 뭐뭐이긴 하지만 이라고 상관없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상관없어. 뭐뭐하는 반면 이걸 가볼게. The actor or creator. 자, the actor or creator. 행위자. 여기서 actor는 행위자죠. 자, 행위자나 혹은 자, creator 무슨 자예요? 어떤 사람들이야? 창작자를 얘기하는 거지. 야, 행위자나 창작자. 자, 그녀 스스로는요. 자, is the first audience. 뭐래요? 첫 번째 관중이래. 뭐에 대한? Of the artifact. 창작물에 대한 첫 번째 관중이래. Being produced. 이게 현재 분사에서 artifact 꾸미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뭐 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창작물의 첫 번째 오디언스래. 자, 이거 완전히 지금 하려는 말 똑같죠, 계속. 아까 맨 위에 얘랑 같은 거잖아. is 부분이랑. 그치? 자, 즉, first audience. 누가 이거를 행위하는 사람과 이거를 만드는 그 사람은
퍼스트 오디언스네. 그치? 자기 창작물을 만들어지고 있는 창작물의 첫 번째 관중이래. 근데 우리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우에버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인정되는 게첫 번째 관중일 때만 인정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우리 누구의 가장 필요하다고? 세컨드 포지션. 그러면 얘네들이 만드는 사람이 첫 번째 관중이라고 하면 세컨드 포지션은 누구겠어? 만드는 사람 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 필요한 얘기겠죠. 끝이야. 오케이? 아래 같은 말만 이제 또 볼게.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내용 꼽아먹기가 왜 중요한지를 잘 봐줘야 돼. 중고 1, 2, 3, 모의고사 다 똑같아. 나중에 내용만 어려워지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풀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렇지. 이 가닥의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자, 아래 가볼게. 자, 다시 위에 갈게. 반면에 행위자나 창작자, 그녀 자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창작물의 첫 번째 관중임에 불구하고, 혹은 관중이지만, 관중인 반면에, 다 돼요? 자, 그러면 뒤에요. 어떤 말이 나오죠? 가볼게. This kind of destination. 자, 무슨 소리예요?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는요, can only be achieved. 무슨 뜻이야? 오직 달성되어질 수 있대. 뭐에 의해서? 빈칸에 의해서. 됐을까요? 자, 그럼 봐봐. 위에서 while이 완전 힌트죠? 만드는 사람이 첫 번째 관중이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미 내용 거의 잡았잖아. 그치? 그러면 빈칸에 아무리 못해도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 얘들아?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를 뭔지를 몰라도 있잖아. 이것만 생각해봐. Can only be achieved. 자, 뭔가만 달성되어질 수 있대. 그치? 근데 이미 however라면서 내용이 나왔잖아. 반면에 우리는 첫 번째 관중의 관점만 필요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거리두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달성되어질 수 있, 뭐에 의해서 달성되어진다는 얘기 나오면 뭐에 의해서 달성되겠어? 위에도 하면 반면에라고 나왔잖아. 얘네들 만드는 사람 자체는 첫 번째 관중이야. 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어. 뭐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 세컨드 포지션. 오케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위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 창조물은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창조자와 창작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가정하는데, 야, 근데 그거 아니야? 정확하게 창의성은요, 제2의 관점이 필요해. Why?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 또이 얘기하고 있잖아. 이 창조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첫 번째 관객이야. 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성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필요하다? 제2의 관점이 필요해. 결국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결국 창의성이 인정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창의자, 첫 번째 오디언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꽁해치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관점이 필요해. 그것에 의해 달성될 수 있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제2의 관점 필요. 혹은 다른 사람들 관점 필요. 청중의 관점 필요. 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만 잡고 솔직히 선지 내려가도 풀수 있을 거거든? 그런데 내가 많이 불안해. 선생님 저 지금 좀 불안한데요? 라고 하면 아래 가도 상관없어. 왜? 여기에서 힌트가 뭐야, 얘들아? 디스. 이 디스가 뭘 받는 건데? 앞 문장 다 받는 거잖아. 오케이? 야, 이것은 의미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의미한 게 뭔지를 아래를 읽으면 똑같은 말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빈칸을 디스가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아래를 읽으면 명확한 근거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사 대명사 연결사를 무조건 잘 봐야 되는 이유예요. 자, 가볼게. 자, 이것은요, 의미한다. 자, 뭐를 의미하는 거야? In order to be an audience to your own creation. 자, 뭐가 되기 위해서요? 청중이 되기 위해서. 자, 누구의? 자, 뭐의 청중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창작 활동의 청중이 되기 위해서,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뭐 하래요? 그쵸? 지금 봐봐.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치? 뭐의 역사가 필요하대?
상호작용의 역사. 그치? 누구랑 상호작용하는 역사가 필요하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역사가 필요하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뽑아먹을 수 있죠. 우리가 제 세컨드 포지션이랑 대로번 오디션 얘랑요.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얘랑 같은 말 아니야?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관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꼭 빈칸에 두 번째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건 아니야. 근데 빈칸에 적어도 어떤 말이 나올지를 한글로 잡은 다음에 그거와 유사한 거를 선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도 아니고 빈칸 정확히 원할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근데 문맥 추론을 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니까 아래에 적어도 빈칸에 이 정도의 얘기는 나오겠구나를 잡은 상태에서 선지 가는 거야. 됐을까?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여기 아래를 굳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거 없을까? 저 같으면 그냥 끝내거든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끝내볼게. 자, 그런데 그거 하나만 잡아봐. 자, isn't needed라고 했잖아. 그치? 자,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건 필자의 강조 아니야? 이거 필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건 필자의 강조예요, 강조.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 관계를 해야 해. 너의 창작물이 인정되기 위해선 너가 정말 너의 청중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해. 거의 그런 내용이겠지. 됐을까요? 자, 그럼 아래 한번 가볼게. 뒤에 안 읽고. 1번 가봐. 자, 상윤아, 1번 해석해주고. 그렇죠.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치? 자, absolute. 자, 절대적인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절대적이냐? 자, 존재예요. 절대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것. 자, 탐구하는 것. 1번에. 자, 그런 얘기야. 우리 빈칸에 적어도 제2의 관점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지금 1번 그거 맞아, 틀려? 전혀 아니죠. 그럼 버려야지, 빨리. 자, 2번 갈게요. 자, 2번. 힘들어 보이시고, 이따가 한번 가볼게. 2번. 선지. 너무 잘했죠. 자, 이렇게 a series of가 나오면 뒤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련의 정확하고요. 자, 논리적인 단계를 따르는 것. 지금 이 얘기했어? 전혀 없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필요 없죠. 3번 갈게요. 지성아, 3번 해석해 줄래? 잘했죠. 자, looking이란 drawing이 지금 자 병렬이죠. 그치? looking outside가 뭐예요? 밖을 보는 것이죠. 그쵸? 자, 외부를 보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자, 우리가 inspiration이 무슨 뜻이죠? 영감이죠. 그치? 자, 오케이. 자, 영감을 끌어올리는 것 어디서부터? 자연으로부터. 이런 얘기 있었어? 아니지. 우리 빈칸에 계속 얘기하지만 제2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자, 4번 갈게요. 자, 승현아, 4번 해석해 볼게. 고. 인터널이 무슨 뜻이야? 내적인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이 인터널 라이팅이라는 게 원래 NALIG이거든요. 이렇게 외면 리얼라이즈, 인터널라이즈 이런 거 동사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인터널이 내면화라고 하면 인터널라이즈라고 하면 동사형이니까 그렇지 내면화 시키는 거야. 오케이? 자 내면화하다 무엇을요? 관점을 그치? 자 누구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거야? 그렇죠. 자 others own once work예요. 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여기서 once work니까 누구의? 자신의 작품에 내면화시키는 거죠. 자, 4번 어때? 완전 맞지 않아? 우리 다른 사람들의 관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제2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내가 이거를 만들고 그 만든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창의성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혹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 관중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내가 동그라미 그려놨어. 내가 그리고 거기다가 와, 야 이거 1억짜리랑 누가 사니? 안 하죠. 근데 막 진짜 막 되게 유명한 화가들이 나타나서 와 이거는 완전 너의 고난이 담겨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걔들이 인정해줬어.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 작품에 대해서는 모든 게다 인정이 되겠죠. 창의성이든 뭐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창조물 자체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거쳤으니까. 그래서 제2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4번이 답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게 어려워? 어려운 거 없죠. 내용 뽑아먹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봐봐. 근데 얘가 몇 점이냐면 3점이에요, 3점. 계속 얘기하지만 고2, 고3, 고1 모의고사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이어지는 문장은 같고 역점 아래 내용 같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만 잘 잡아서 끌고 가잖아. 그러면 정말 잘풀수 있어요. 그 하나를 잡는 거기에 문제인 것뿐이야. 오케이? 그 연습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 더 읽어볼 필요가 있을 거 없을까? 전혀 없죠. 자, 아래 읽어볼 필요가 없는데 자, 이거 한 번만 가볼게. 자, 빠르게 읽어보자. We exist in social world that constantly prompts us with view of others. 안 읽어도 또 아래 나오지 않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한데 어디에? 이런 사회에 존재하는데 자,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직면하는 사회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대요. 그럼 다른 사람의 관점에 직면한다는 건 이거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를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그 아래도 가볼게. It is the view of the included and blind to us. 다 버려버려. 자, this outside perspective. 또 똑같은 말이죠. 그쵸? 외부에서의 관점이라는 건 다른 사람 관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디를 읽던지 간에 however 아래는 다 같은 말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을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다 적어준 거예요. 더 읽을 필요 있을까? 없죠. 버릴게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4번으로 정확하게 정답이 찍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안될 때는 언제 때야? 해석이 잘안 되면 잘안 됩니다. 오케이? 자, 내용 꼬아먹기 조금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자, 그리고 한번 8번 한번 가볼게. 자, 이거 문장 계속 얘기하지만 얘들아. 자, 문장 삽입이랑요, 빈칸은요, 항상 수능이 끝난 오남녀 베스트 10, 1, 2위를 다투는 놈들이에요. 3점짜리 고득점이고, 킬러 문항입니다. 자, 많이 요소들 틀리십니다. 자, 이 주어진 문장이 읽고 얘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잡은 다음에 어디에 들어갈지 꽂아 넣는 거잖아. 근데 얘는요, 문제 푸는 방식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것 방식이라기보다는 근거 잡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가장 쉬운 케이스가 뭐냐면 지시사, 대명사, 정관사. 이 지시사 되면서 정관사가 모의고사에서 진짜 많이 중요해요. 아까 빈칸 볼 때도 디스 나온 거 봤잖아. 빈칸은 얘가 받는 거구나 이런 게 서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시사 되면서 정관사가 나오면 걔를 체크하고 얘가 뭐를 가리키는지 윗문장 뭘 받는지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지시사나 되명사나 정관사가 없어요. 여기서 is는요 가주어 is예요. 오케이? 그 일단 받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얘가 첫 번째로 푸는 방법이 지시사 되면서 정관사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로 푸는 방법이요. 연결사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진짜 많이 나왔냐면 역접이 많이 나왔어. However, 너네들 스틸도 however랑 똑같은 뜻이에요. 여전히 이렇게만 알고 있죠. 얘 연결사로 반면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거거든? 근데 이 스틸이 역접인 걸 몰라서 오답률이 1위가 간 시험이 있었었어요. 연결사 때문에. 얘가 however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되게 쉽게 풀었을 건데 얘가 however인 걸 몰라서 시험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연결사도 많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솔직히 지시사나 대명사, 정관사가 있는 거 힌트로 두 번째 혹은 연결사가 있던가. 그치? 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지만 이 친구는 지금 둘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뭘로 풀 거야? 둘다 해당이 안 되면? 뭘로 풀래? 근거 어떻게 잡을까? 방법 없잖아. 어떻게 풀 거야, 그러면? 해석으로 풀어야지. 방법 있어? 없어.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해석으로 푼다는 게 뭐냐면 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내용이 나올 만한 거에 꽂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 한번 해석해볼게. It has been observed that.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관찰되어져 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관찰되어져 왔다. 자, 무엇이 관찰되어져 온 거예요? 진주원의 at each level of transfer. 자, 이동의 각각의 단계에서 large proportion, 상당히 큰 비율, 80~90%의 상당히 큰 비율이 of the potential energy, 어디에? 잠재적인 에너지에 그 잠재적인 에너지의 상당히 큰 80~90% 정도의 에너지는요, 뭐 하고 있대요? 잃었대요. 그치? 뭘로써? 열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리죠.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있잖아. 요거 읽었을 때 너네는 내용 정리 어떻게 할래? 있잖아. 이거 한 줄, 이거 딱 잡을 때한 문제 뽑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정리할래, 얘? 각 단계의 이동 단계에서 뭐가 발생한 거야? 그렇지, 잠재적 에너지 손실. 그렇지? 자, 에너지 손실이 발생. 자, 이 정도까지만 그냥 잡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머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잡아야 돼. 그러면 얘가 봐봐. 얘가 들어갈 문장 사이에는요, 앞뒤에는 적어도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못해도 각 단계, 이동 단계라는 게 나오던지, 그쵸? 혹은 잠재적인 에너지의 손실에 관련된 얘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 정도를 잡고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 자, 예, 가볼게요. 자, 푸드체인 미즈 가볼게요. 푸드체인이 무슨 뜻이지? 먹이사슬이란 뜻이죠. 그쵸? 자, 먹이사슬이에요. 자, 먹이사슬은요, 의미한데, 뭐를 의미해?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한다. 자, 어디서부터? 식물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잡아도 먹이사슬이 뭔지 알면 대충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얘들아, 먹이사슬이 뭐야? 먹이사슬의 가장 최강자 꼭대기가 누구야? 그렇지, 인간이지. 그치? 자, 그거잖아요.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가 뭐겠어? 식물이겠지. 그치? 토끼가 풀을 먹죠. 풀을 먹는 토끼는 그 윗단계지. 토끼는 누가 먹니? 여우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이 먹겠죠. 걔는 바로 그 윗단계겠네요. 그러면 여우를 잡아서 목도리를 만드는 건 누구야? 인간이죠. 그쵸? 먹이사슬의 꼭대기는 누가 있어? 인간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자, 식물의 에너지원이다. 여기서, 소스는 에너지원이에요. 자, 식물의, 자, 에너지원으로부터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한대요. 그쵸? 푸드체인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series of organize. 무슨 뜻이에요? 뭐를 통하여? 미생물의? 유기체죠, 여기. 유기체죠? 자, 1년에 유기체를 통하여 with the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ing. 자, 어떤 거예요? 반복적인 과정을 가진 1년의 유기체를 통하여죠. 자, 반복적인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요? 먹거나 먹히거나. 그렇죠? 먹거나 먹히는 반복적인 과정을 가진 1년의 유기체를 통하여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우리 계속 돌잖아요. 먹이사슬이. 똑같잖아, 계속. 그렇지? 자, 그 얘기야.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1번이요. 자, inner grassland, 초원이지. 자, 초원에서요. 자, grass, 풀은요, is eaten, 먹힌대요. 누구에 의해서? 토끼에 의해서. while, 또 나왔지. 반면에 토끼는요, in turn, 그 다음 자기 차례야. 먹힌대요. 뭐에 의해서? 여우에서. 됐을까요? 이게 먹이사슬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얘들아, 주어진 문장을 우린 봤잖아. 주어진 문장에서 각 단계의 이동, 자, 이동 단계에, 자, 각각의 이동 단계에서, 자, 잠재적인 에너지를 많이 잃는다고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2번 전까지 읽었을 때 1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만한 단서가 있어, 없어? 일단 없죠. 어떤 부분이 없는 거야? 일단 음식 에너지의 이동이라는 건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 지금 각각의 단계라는 말이 있니? 없죠. 오히려 단계를 조금씩 암시하는 과정이 일단 나오기는 했지.
단계를 조금은 얘기하잖아. 토끼가 풀을 먹고, 그쵸? 그 풀을 먹은 토끼를 여우가 먹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단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전체가 먹이 사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어진 문장의 각각의 단계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가볼게. This is an example of a simple food chain. 자, 이것은요, 예시래. 뭐에 대한 예시야? 단순한 먹이 사슬에, 간단한 먹이 사슬의 예시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this는 뭐겠어? 그렇지, 앞문장이죠. 그쵸? 자,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너무 간단하게 설명 잘했잖아. 그치? 안 봤지, 알았지? 난 보고 있었지롱. 오케이? 자, 이 디스가 정확하게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간단한 푸드체인, 먹이 사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아주 잘해놨잖아요. 그쵸? 토끼는 풀을 먹고, 그 풀을 먹은 토끼는 여우가 먹는다. 이거 먹이 사슬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앞문장을 디스가 받았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가 버리면 이 디스는 이 주어진 문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디스 때문에 안 돼요. 이래서 지시사 대명사를 정말 잘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 갈게. 3번 뒤에. 또 나왔어. This food chain implies the 자, seconds in which food energy is transferred from producers to consumer or higher 자, trophic level.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 자, 이 음식, 이 먹이 사슬은요, implies, 뭐 한다는 거야? 암시한다는 거죠. 그쵸? 자, 이 먹이 사슬은요, 자, 암시해. 자, 뭐를 암시해요? 뭐를 암시해? 세컨스가 무슨 뜻이야? 너무 잘했죠. 연쇄죠, 연쇄. 그치? 자, 세컨스. 자, 이 먹이 사실은, 자, 그 연쇄적인 것들을, 자, 예시, 연쇄적인 것들을 암시하는 거야. 자, 뭐에 대해? 자, 음식 에너지가 뭐 되고 있다고요? 이동되는 거에 대한 연속성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야. 자, 뭐로부터? 생산자로부터 누구한테까지? 그렇지. 소비자나 혹은 어디까지? 영양 단계까지의 이동을. 그쵸? 지금 암시하고 있대. 즉,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봐. 3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주어진 문장이. 못 들어가죠? 그럼 희찬아, 왜못 들어가, 정확하게? 응. 일단 각각 그쵸 자 우리가 되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각각 이동 단계에 각각의 단계를 봐야 되는 거 그치 이동의 각각 단계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디스가 또 나왔잖아 얘들아 이거 정말 잘 잡아야 돼 디스나 대시나 노즈나 이렇게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이렇게 지시사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디스가 결국은 이 음식 간단한 먹이 사슬의 예시를 보여준다. 이것은 자, 이 먹이 사슬은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먹이 사슬이 뭔데? 위에 방금 얘기한 예시의 먹이 사슬 아니에요? 토끼가 풀을 뜯고 그 풀을 뜯은 토끼를 여우가 먹는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 3번에 있잖아. 근데 3번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이 주어진 문장이 지금 먹이 사슬을 얘기하고 있니? 정확하게 푸드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 단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 디스들 때문에요. 3번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시사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주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볼게. 자, 4번 가볼게. hence 무슨 뜻이야? 그렇지. 따라서란 뜻이지. 그치? 자, 얘는요. 결론 유도예요. hence랑 똑같은 게 누구야? therefore야. therefore, 우리 so, sus 다 똑같은 얘기지. 따라서. 그치? 결론 유도예요. 자, 따라서 the number of steps. or links in sequence is restricted. Usually two, four or five 하고 나왔죠. 그치? 자, 이거 승현아 해석해봐. 무슨 말이야? 승현이, 승현이. 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래서,
이너센커스 연쇄죠. 그치? 그치? 하나의 연쇄죠. 자, 그래서 하나의 연쇄에서 뭐와 뭐의 수예요? 단계나 연결 관계의 수는 더 넘버 오브 뭐뭐의 수잖아. 그치? 더 넘버 오브 기억나세요?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단수동사. 오케이? 우리 예시 됐었죠? 따라서 하나의 연쇄에서 단계나 연결의 수는 뭐예요? 제한된다는 거죠. 그렇지? 단계나 연결의 수는 제한된다. 유지원이 몇에서 몇까지 제한되는 거야? 4개에서 5가지. 나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아는 사람 얘기해줘.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잘했죠? 자, 즉, 바꾸셨어, 지성이가. 저게. 자, 너무 잘했죠? 즉,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거는요, 솔직히, 단계가 많긴 하잖아요. 그쵸? 토끼가, 자, 먹이사슬 맨 아래 누구라고요? 풀떼기요. 그 다음에 토끼 같은 연약한 애들. 그치? 그 다음에 사자나 호랑이, 여우 같은 육식동물 애들. 그쵸? 초식, 그 다음에 육식동물, 그 다음에 인간. 그쵸? 자, 근데 이런 단계들이 원래 단계가 저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많아봤자 몇에서 몇까지 재는 거야? 그게? 그 단계가 4개에서 5개까지의 제한이 끝인다는 거야, 보통.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먹이사슬의 단계가 거진 4개에서 5개 정도가 5개로 제한돼,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들아. 4번에는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너무 있죠? 그러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가 왜 들어갈 수 있어? 이 4번부터가 무슨 얘기래? 얘기해 줄래? 자, 오케이.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일단 이 스텝스랑 링크스라고 하는 단계적인 걸 얘기했죠. 그치? 그리고 있잖아.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어? 주어진 문장에서 각각의 이동 단계에서 잠재적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대? 손실되는 것으로 관찰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손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4번밖에 될수 없는 이유. 자, 일단은 단계적. 자, 이동의 단계가 일단 나왔고요. 두 번째. 우리는 적어도 이 잠재적인 에너지가 손실됐다고 얘기했잖아. 열 손실이 발생했대잖아. 그치? 아까 상윤이가 잘 얘기했죠? 그래서 뒷문장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라서 라고 하면서 이런 연쇄작용의 단계나 연결의 수는 제한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쵸? 손실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한이라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전에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각각의 이동 단계에서 어차피 손실이 되면서 우리는 대개 4에서 5밖에 없어. 이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4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 2, 3은 진짜 안 됐잖아. 그러면 5번을 한번 봐볼래? 5번에서 The shorter the food chain or the nearer organism is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하고 나왔죠. 자, 해서 어떻게? 먹이사슬이 뭐 할수록 짧을수록 그렇지. 그리고 유기체가 그렇죠. 자, 봐봐. 사슬의 체인이죠. 자, 사슬의 초기 단계가 유기체. 사슬의 초기 단계의 유기체가 뭐 할수록 더 가까울수록 더 available energy intake is 뭐 하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뭐 하다고요? 에너지 섭취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얘들 잘 봐봐. 그러면 5번은 왜못 들어가는 거야?
5번은 왜안 돼? 4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이긴 한데,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아래에서 이미 더 shorter the food chain이라고 해서 단계가 날라갔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 그쵸? 먹이 사슬의 단계가 이제 되게 짧아졌다며. 그치? 자, 그리고 자, 유기체에 그 처음에 자, 먹이 그러니까 사슬에 처음에 있는 유기체가 더 가까울수록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요, 이미 단계적인 게 되게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속 길다는 거야? 연소식이 발생했다는 거안 했다는 거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단계들이 제거했다는 얘기가 뒤에서 나온 건데 얘는요 좀더 세부적이에요. 방금 상윤이가 얘기를 잘 했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어떤 글의 구조라고 얘기하면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연역적 논리 구조라고 해요. 연역적 논리 구조가 어떤 거 얘들아?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글을 할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림 그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5번에 들어가면 5번은요, 이 푸드체인이요, 단계가 짧을수록 너네들은 영양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아래 단계에서부터 위에 먹이사슬 가는 단계까지 엄청 커.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단계가 몇 개가 없고 할수록 우리는 온전히 내가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조금 더그 단계가 줄어들었을 때 세분화적이 된 되게 디테일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단계가 짧아져 야 이동이 뭐 각각의 이동 수단을 갈수록 열손실이 일어나라고 하고 들어가기에는 4번이 얘보다 내용이 조금 더 커요. 오케이? 4번에서 더 어떤 얘기를 하는데, 방금 위에 나온 것처럼, 따라서 이런 단계의 수, 하나의 연수에서 단계의 수는요, 자, 네다섯 개로 제한돼, 라고 먼저 깔아주고 아래에, 자, 근데 이런 단계들, 이런 먹이사슬 단계가 짧을수록, 너네들은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치? 이런 단계가 짧을수록 영양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 자, 그런데, 근데 따라서, 이런 연쇄의 수는 제한돼. 이런 얘기를 하겠어? 절대 안 하죠. 그치? 제한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아래 얘를 따라주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요, 이 연속적 논리 구조로 이 크게 얘기하는 애가 5번에 딸 수가 없어. 얘가 얘 때문에. 그 4번 애 때문에. 4번이 먼저 단계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걸 따라줬으니까 짧을수록 더 영향 많이 할수 있어. 더 섭취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돼?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이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거를 잡고 특히 이런 건 진짜 중요해요. 디스가 뭐를 받는 거를 확인하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 문장에 다 받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를 이런 지시사로 무조건 잡았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글의 흐름 있잖아요. 연속적 논리 구조로 아,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 세분화로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먼저 확인해주면서 4, 5번 중에 하나를 고르는 연습이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게 조금 이 문제가 조금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시사나 연결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용으로 풀었어야 해서 그래. 오케이? 얘는요, 주어진 문장이 해석이 안 됐으면 솔직히 풀기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3회차 볼때 있잖아요. 자, 3회차 볼때 이러한 유형 문제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때 좀 연습 좀 아, 빈칸도 여기서부터 읽어서 이런 내용 뽑아먹기 하고 연습 좀 해주면서 가주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진행하고 오늘 여기까지 다 마무리할게요. 자, 그렇게 자, 오케이. 하고 아, 뒤에 또 수업. 그리고 있잖아. 내가 같이 안한 문제들 중에 자, 내가 같이 안한 문제들 중에 혹시라도 저 이거 진짜 몰라서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오케이? 선생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